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네 강동댁이라는 겁니다. 제가 강동댁을 외치면 여러분들 크게 진선미를 연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댁!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암사동 역 근처를 지나가시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호 1번 강동댁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동에 있어서 너무나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의 갑을 지역구가 함께 모여서 집중 유세를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늘 동경해왔던 우리 강동을의 구청장 3선을 너무나 멋지게 마무리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강동을 후보로 새롭게 노력하고 계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우리 이해식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강동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이 자리야말로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값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안에만 갇혀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 신규 확진자가 30명대에 머무르고 있고, 어제는 2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성숙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모두가 똘똘 뭉쳐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내고 그 위기를 기회삼아 제도약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속도와 안전으로 제대로 극복해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놀라운 의료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늘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벌써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일에 본투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는 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평가받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폄하되거나 혐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후보, 조금 더 진실성 있는 후보를 뽑아야만 우리의 정치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난 선거 내내 제가 여러분들께도 늘 호소해 왔습니다만
여러분이 정치 혐오로 인해서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를 돌아보지 않으면 가장 무섭게 가장 이상한 후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이 소중한 정치의 전면에는 왜 쓸데없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저 허접한 막말에 비상식적인 후보들이 늘 서 있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후보들을 뽑아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강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저 막말하고 비상식적인 후보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가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정으로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낸다면 그만큼 조정 능력이 향상되고 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치 영역 속에서 보다 더 현명한 결론들을 내릴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미래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저는 믿는데 맞다면 환호 한번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괜찮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수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수준과 성숙도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강동댁, 여러분과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평가받고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힘보태고 싶은데 여러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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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드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를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늘 정치인은 왜곡과 폄하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지하철 9호선 사업 정말 열심히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까지 힘을 보태주신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강동의 최고 수호건 사업인 지하철 9호선 사업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해 주실 우리 이해식 후보님께서 구청장이실 때부터 수많은 선출직 국회의원,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 할 것 없이 전 강동 주민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벌써 좋은 사업비 6,408억이 예산으로 확정되고 며칠 전엔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 강동댁 진선미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과
이 강동 전역을 달리는 것을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선미를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각 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반드시 둘 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두 분을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연설할 때 목을 아끼지 마시고 힘찬 함성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구의원을 하고 강동구에서 시의원을 하고 강동구청장을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정말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다른 당에서도 이분을 찍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강동구의 이해식 후보를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선미 후보님 앞에서 그렇게 연설을 잘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국회의원 후보 이해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후보님이 입고 계신 조끼와 제가 입고 있는 조끼가 똑같죠? 네. 우리 진선미 후보님께서 지난 대선을 비롯해서 중요한 운동의 운동원으로서 이 조끼를 입고 다 승리를 거두어서 이 행운의 조끼를 애지중지하시는데 네, 저는 저작권도 하나도 안 내고 그대로 카피해서 입고 있습니다. 우리 원팀 맞죠? 감사합니다. 이 조끼를 입으면 승리한다고 해서 진선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똑같이 입겠습니다. 강동 갑을 원팀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진선미 후보님 이번에 당선되시면 삼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에는 세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대선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4선, 5선, 6선도 대단하지만은 4선, 5선, 6선도 삼선이나 똑같습니다. 삼선 의원을 하게 되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중요한 요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후보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이미 지냈기 때문에 원내대표밖에 없습니다. 할 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총리, 국무총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진선미 후보를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로
키운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선미 후보를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이 집권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 구민 여러분, 이곳 강동구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치적 고향이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1955년 민주당을 창당하신 분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이 존경에 마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강동 구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키우신 정치적 자산을 소중하게 다시 한번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선미 후보를 뽑아서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서 더 큰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10사람, 20사람 전화 더 해주시고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더욱더 큰 정치적 비중을 실어서 진선미 후보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9호선 얘기를 잠깐만 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덕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진선미 후보입니다. 2018년 5월 달에 국가의 예비타당성 조사, KDI에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진선미 후보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와 국가가 예산을 분담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을 분담해서 하려 해도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진선미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6,408억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기본 계획이 국토부에 이제 착공을 하고 개통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 하세월일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면은 부지 하세월일 수 있어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더욱더 정치적 비중이 큰 진선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같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도 바로 지하철 9호선 노선 연장 그리고 5호선 8호선 노선 연장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을 서해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GTX D노선도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강남을 지나기 때문에 김포에서 미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과 거의 비슷한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를 경유케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진선미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고 저도 만일 이번에 진출하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강동구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락을 깔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강동의 유권자 여러분,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는지, 왜 기호 1번을 찍어야 하는지 우리 진선미 후보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는 감염병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이고 정체적인 위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심리적인 위기입니다.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맞고 있지만 미국과 북미 선진국들이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할 정도로 많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이제 부활절 주간이 끝나면 생활방역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더 악화된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면 결국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가지신 귀중한 한 표 한 표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몰아줘서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비롯한 우리 강동구의 현안을 더욱더 정치적 비중이 큰 진선미 의원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밀어주시는 그 힘의 일부분을 강동을구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이해식! 여러분, 이 두 후보의 분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팀으로 반드시 4월 15일 총선에서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이해식, 진선미 이해식, 진선미 이해식.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와 함성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